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. 휘몰아친 6월에 국회 종료, 지지율 여오르고 야는 내렸다. 여는 33%, 민주당 29%네요. 내렸어요. 전문가는 입법 독주 탓이다. 민주당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입법을 독주, 지 혼자 막 마음대로 하고.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후회하게 만든 거죠. 빌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등장했던 6월의 임시국회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,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. 지금 저 조사 중인데 이걸 뭐 이제 정쟁거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죠. 하지만 정당 지지율의 경우 범야권은 오히려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당 올랐다. 요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. 오히려 이 짓을 하니까 국민들도 눈이 있는데 너무 해도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죠. 7일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 전국 유권자 1,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당은 33%, 민주당은 29% 지지율을 얻었다. 그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니까 국민의힘당보다 더 떨어졌네요. 조국혁신당은 9%, 혁신당은 4%로 뒤이었다.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%로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% 올랐고, 민주당과 혁신당 각각 3%, 1%씩 하락했다. 하락해야 싸죠. 국민의힘과 혁신당 등 범야권의 지지를 합하면 37%, 민주당과 혁신당 범야권을 합하면 38%, 두 진영 간의 차이는 1%에 그쳤다. 성향별 보면 보수층 66%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, 진보층은 51%, 민주당은 18% 혁신당을 지지했다고 밝혔다. 중도층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20%, 민주당은 31%, 혁신당은 11% 등으로 나타났다. 참,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루어졌다. 응답률은 19.7%다. 신뢰 수준 95%,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.1포인트.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국민이 민주당을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민주당의 당내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영웅 만들기 독재주의가 민주당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당은 어떠한 독재나 강압이 개입되지 않고 건전한 후보 경쟁은 국민의 신뢰를 높였죠. 뭐 그냥 후보들 다 탈퇴하고 단독 후보 이재명이 사람으로 막 이렇게 넣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당은 서로 각자가 상대방을 까대기도 하면서 다 건전하게 당 대표라든지 이런 저기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가 민주주의로 잘 치러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독재가 난무하니까 안 주죠 이제 두번 주겠어요?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도 국민의힘당이 가져온다고 볼수 있죠.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7일자 기사. 휘몰아친 6월 국회 종료 지지율 여오르고 야 내렸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